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질문 한번 가볼게요. 네. 소녀시대 중 누가 제일 예뻐요? 이렇게 질문을 올렸죠? 밑에 댓글에 당연 미친 외모 윤아죠. 다음은 흑진주 유리. 그 밑에 또 달렸어요, 댓글이. 남자 목소리, 남자 목소리. 너 어딨어? 여기. 남자 목소리. 남자 목소리. 니마, 살인미소 티파니 눈웃음 한 번이면 탁 쓰러져요. 그 밑에 또 날렸어. 난 남자 목소리를 안 해봐. 듣는데. 해봐. 어, 해봐. 잠깐만. 해봐. 무슨 소리? 식신 수영이 쩡. 난 남자 목소리가 안 돼요. 그래 그래. 자, 요렇게 아, 지금 뭐 식신 달렸어요. 수영 미친 외모 유나 뭐 살인 미소 티파니 흑진 유리 뭐 난리 났습니다. 어, 어 근데 티파니 별명 중에 띨파니가 있네요. 왜 띨파니야? 아, 아 제가요. 제가 데뷔 초반에 저희가 안무가 손을 다른 친구들은 다 왼쪽으로 들고 있는데 저 혼자 오른쪽으로 마이크를 네 그래서 안무 틀린 적이 있어서 그거 캡처가 떠서 띨판이 또 다른 사진은 제가 그러니까 안무를 하다가 옷이 흘려내려서 이렇게 하고 있고 다른 애들은 다 이러고 있어서 저만 틀려버려서 네. 힘유나. 유나 씨가 왜 힘유나요? 힘유나? 힘 있어요? 어, 힘을 찾아볼 수 없는 외모인데. 야리야리하고. 힘 있어요? 어,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만져봐봐. 골격을 좀 만져봐. 이렇게 하고 있어. 힘줘봐봐. 어머, 놀았어, 놀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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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느낌 와. 와. 어, 만져봐요. 아니. 이게 뼈도 얇고 해가지고 10대잖아요. 응. 어머, 유부녀의 힘인데 이거? 눌러봐봐. 어머, 놀았어? 괜찮아. 놀았지, 놀았지. 오, 힘이. 오우, 예술인데? 저희가 숙소에서 네. 되게 남편 같은 존재야. 든든한. 뭐 이렇게 못 따고 이러면은 야, 힘유나 일로 와봐. 이렇게 와서 이렇게 뚝 따고 아무. 네, 왜냐면 제가 것처럼. 숙소 들어갔을 때 처음 이렇게 같이 살게 됐을 때 이제 이삿짐들 박스를 옮기는 장면이 방송에 나가서 그 뒤로부터 아 힘유나 힘유나 이런 별명이 생겼는데 큰 거는 막 쑥쑥 네, 먹는 거 잘 먹어요? 어, 너무 잘 먹어요. 진짜 잘 먹어요. 제일 잘 먹어요. 건강식은? 마 같은 거 같이 챙겨 먹어요? 아니 저는 건강식을 거의 마보다 밥 챙겨 먹는 밥이 네. 그럼 한국 사람 밥이 최고야. 근데 이렇게 끼니를 다 챙겨서 먹을 수는 있어요? 다니면 좀 바빠서 네. 아무래도 아무래도 저희가 스케줄이 되게 랜덤이라고 해요. 랜덤. 네, 그래가지고 야. 그래서 밥을 되게 제 시간 맞춰서 못 먹어서 되게. 그 누가 그렇게 밥만 먹으면 공복에 가장 난폭해져요. 스트레스, 히스테리, 식신수영이고요. 수영이 네, 별명이 식신수영이에요. 근데 저희 멤버 중에 가장 말랐어요. 네, 제일 말랐어요. 근데 하루에도 한 다섯 개, 여섯 개는 진짜 기본으로 먹는 거예요. 다섯 개, 여섯 개요? 아, 그러니까 정식으로 밥을 차려놓은 그 끼를 먹는다는 게 아니라요. 세 끼는 기본적으로 일단 꼭 먹어야 되고 그 중간중간에 긴장이... 예. 근데 옆에서 차에서 뭐만 이렇게 봉지를 뜯는 소리 아니면 뭐 캔을 따는 소리. 옆에서 음악 듣고 있는데 갑자기 야, 뭐 먹어? 귀신같이 안구나. 저 냄새도 알아요. 네. 냄새도? 네. 가만히 있다가 이어폰 빼면서 어디서 바나나 냄새가 난다? 아니면 꽁가 바나나 냄새가 난다? 어제 제가 떡볶이를 먹는데 그게 메추리알이 하나 있는 거예요. 네. 옆에서 뭐 오늘 오늘 영화를 보고 있다. 야, 너 메추리알 먹는다. 디테일하게 찍어낸다. 계란도 아니고 메추리알. 어머. 집어내시는 그 계란과 메추리알을 먹으면 나는 그 특이한 꾸리꾸리한 냄새 있잖아요. 있어요. 계란이 어디서 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메추리인 줄 알았어요? 아, 왜 그러냐면 떡볶이에 계란은 잘 들어가지만 그게 냄새 자체가 약간 좀 계란치곤 너무 좀 작은 냄새였어요. 예리하다. 계란치곤 작은. 어. 작은 냄새였고. 향이? 예, 네, 그래서 영어보다 아니고 메추리알 정도 되겠다. 와. CSI인데. 너 메추리알 먹었냐? 그래서 저희가 밥을 먹다가 저희끼리만 이렇게 무엇을 맛있게 먹다가 수영이가 오는 소리가 들으면 저희끼리 음악을 부르는 노래를 부르는데
그 조스가 나타났을 때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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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승이다. 뭐 하신 걸 먹을 때는 항상 예민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몰래 먹거나 아니면 꼭 같이 먹어야 돼. 만약에 공복이 되면 어떤 증상을 일으켜요? 수영 씨가 공복이 너무 무서워서 아직 말을 못 시켜 보는데 배고파지면 일단 말 걸기가 힘들어지고 네. 말이 확실히 떨어지는 것 같아요. 밥에 굉장히 예민해요. 그래서 뭐 식은 밥이라던가 이렇게 뭐 식었거나 아니면 예를 들면 이렇게 일회용 용기에 담겨 성이 없는 밥. 네. 저는 진짜 고봉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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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저까지 딱 일명 머슴밥이라고 네. 그 밥에 그리고 또 머리까지 이렇게 딱 하나는 꼭 화장 다 지우고 완전 편한 옷에 예 그렇게 먹어야 돼요. 예. 초자연적인 상태에 놓여 있을 때 밥을 먹을 힘. 아, 가장 내가 오늘 과식했다 싶은 정도 심했던 게 고기를 6인분 혼자 많이 먹었어요. 돼지고기? 여러 가지. 여러 가지 해서 벌써 6인분. 고기 6인분이면은 안에 사람이 또 거주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 신경이 이 몸에. 그러니까. 정말. 가장 말랐어요. 네, 가장 말랐어요. 아, 알겠다. 해충 있나 보다. 그러세요. 농담. 이거 도벽보다 더 농담. 소녀시대 해충 이거 도벽보다 더 커. 빨리 사과해야겠다. 빨리 괜찮다고 해요. 괜찮죠? 해충약은 먹었죠? 제가 또 세균은 또 민감해서 해충약은 꼭꼭 챙겨 먹어요. 차에 있던데 넣고 있어요. 해충약이 차에 있어요? 그 1년에 한 번씩 챙겨 먹어야 됩니다. 돼요, 아, 예. 그 별명에 관련된 에피소드 얘기하다가 지금 우리가 식신 수영까지 갔었죠. 예, 예. 또 다른 멤버 중에서 좀 독특한 별명을 가진 BK 유리? BK 유리? BK 유리? 왜 BK예? 시구를 했었었는데요, 유리가. 네. 시구인데 그게 정말 너무 멋진 야구 선수예요. 거기 뒤에 있는 선수분들이 유리가 하는 거 보고 아, 야구 선수들이. 네, 야구 선수들이. 그래서 맞아. 그 시구를 해서 얻은 별명이 BK 유리라고요. 그래서 운동을 되게 좋아해 가지고 BK 김병현 선수. 네. 아, 근데 네. 진짜 뭐 만능이네요. 그러면 예. 우리 소녀시대 이렇게 모처럼 모시기도 힘든 분들 모셨는데 남루하지만 소녀시대 그 베스트 표정이나 뭐 나름 우리가 좀 배우고 싶어하는 것들 배워볼까요? 따라해보는 그런 시간 어떨까? 여러분이 찬성하면 하고 아니면 창피하니까 빨리 넘어가고요. 찬성해요. 몇 개 배워봐요. 좀 말려줄 줄 알았는데. 좀 배워봐요. 이럴 때 배우죠. 언제 배워요? 소녀시대 거. 자, 소녀시대에게 배워볼까요? 네. 우리 그럼 티파니의 저 어깨 앙탈 한번 배워볼까요? 앙탈? 어깨 앙탈. 3단. 띵띵띵. 난 띵띵띵. 그 춤. 네네. 이렇게 음악 없이 한번. 네, 할 때. 어리다고 놀리지 말아요. 할 때 약간 고개를 해야 되는. 고개를 하면. 어리다고 놀리지 말아요. 어디를 움직여야 되나? 고개를 먼저 고개를 먼저 치고 이렇게. 시작하려는 거죠? 어리다고 반대입니다. 어리다고 이렇게 어리다고 이렇게 네, 약간 그리고 자세를 바꿔야 되지 앙탈스럽게 이렇게 어깨도 이렇게 어리다고 맞아 늙었다고 느끼지 말아요. 늙었다고 얘라 띵띵띵 이거야지. 아유 못하겄다. 들어보면서 감사합니다. 버텐더. 편을 가르라 그러면 사실은 자신 없어. 우리가 들으면 장돌이다. 아니요 이제 성인이에요. 성인이에요. 난리 나겠구만 또. 아 선정아 형이 있으면 네가 주는 거다. 아, 또 너무 황당하겠다. 처럼 주어지는 당신에게 주어지는 질문들에 아주 여러분이 반짝이는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외칠까요? 네. 운명의